외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사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저도 외롭습니다. 아마 외로움으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낫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아무리 생산적인 일을 해도 내면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같은 외로움을 없앨 수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혼자 세상에 와서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외로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청장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명예, 일, 가족, 인간관계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인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외로움에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주는 고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배고픔이 밥을 먹으라는 메시지를 주듯이요. 외로움은 또 자신이 상처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순수하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말입니다. 가만히 느껴보면 아마 그 상처가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겪었던 결핍,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과거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감이 지금의 저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대상이나 경험은 다르시겠지만 비슷한 지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시 넘치는 사랑을 줘도 우리의 외로움은 해결되지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해도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물론 그때 조금 나아집니다만 금세 그 사람을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또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나 받는 사랑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문득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야겠다고 느낍니다. 외로운 자신을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나. 순수한 사랑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했던 나. 사랑을 받아도 이내 그 사랑을 의심하는 나. 사랑을 주면서도 나의 그 사랑조차 의심하는 나.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나. 아무것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나. 그런 나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외로워하는 나가 그리 편하지는 않죠. 아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나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가 나를 특이하게 보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거부하고 내가 나를 멀리하는 느낌을 갖고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 속에 있다 보면 나인데 나 같지 않은 느낌, 나인데 내가 낯설은 느낌, 분명 나인데 나이고 싶지 않은 느낌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느낌을 저는 자신과의 거리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런 게 진짜 외로움이고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허전함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뭔가가 아쉬워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라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 모습이 싫어서 외로운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외로울 때 자신을 관찰해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또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덮어버리고 안 보고 피해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나라는 존재 곁에 자신을 두지 못하는 것이니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취미생활을 해도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거리만큼 꼭 그만큼의 외로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참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요. 그러니 이제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자신과의 거리감을 먼저 인식하고 그 거리감을 좁혀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전체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거리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좁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와 나 자신과의 거리감, 그 거리감은 무엇일까요? 그 거리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나와의 거리감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함을 통해 그 거리감을 느끼는 순간 그 거리감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명상을 한번 체험해 볼까요? 여러분 잠시 기지개를 쭉 펴주세요. 몸이 시원하게 드러나고 숨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볍게 몸을 두드려주세요. 가슴, 어깨, 옆구리, 머리, 복부, 팔다리, 손이 가는 대로 기분 좋게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여보세요? 저기요? 하듯이 두드려줍니다. 또 노크를 하듯이 자신의 몸을 두드립니다. 내 몸을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없나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듯이요. 여러분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을 부르면서 두드려주세요. 제이스 씨 계시나요?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대답이 들려옵니까? 혹시 지금은 어렵다고 하나요? 그러면 한 번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부탁해보세요. 잠깐이면 된다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 나누면 당신도 좋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함께 마음을 열어보자고. 숨을 편안하게 쉬고 내쉬고 셋을 세며 숨을 들이쉬고 셋을 세며 내쉴게요. 숨 들이십니다. 하나, 둘, 셋. 내쉽니다. 하나, 둘, 셋. 숨을 느끼세요. 몸이 느껴집니다. 편안함이 느껴질 겁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느껴주세요. 제 이야기를 그대로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편안한 바닷가에 왔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모두 부드럽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는 파도 앞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파도와 바람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만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조차도 솔직하지 않다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옆에 가서 가만히 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함께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표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가까운 줄 알았는데, 너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낯설어 하는구나.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어.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도 저질렀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나는 무언가를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너를 더욱 몰아붙이고 너를 너 아닌 다른 누군가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원인을 찾아서 실수를 만회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면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좋은 사이가 될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있잖아, 잘 되지 않더라.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우리가 과거를 바꾸면 정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있잖아, 지나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차라리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그 원인을 찾고 과거를 바꾸는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너무 소진하지 말자. 대신에 나는 나 자신을 수용해 보려고 해. 수용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테니. 수용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의 사랑은 시작될 거야. 수용이라는 건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 그 모든 것에 대한 거야. 바로 너에 대한 모든 것.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나의 성격, 나의 과거. 나의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수용은 의미가 없더라.
한 가지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려고 해. 억지로 좋게 보라는 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나임을 느끼려고 해. 좀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약점이나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 긍정도 비하도 하지 말자. 그냥 나는 그래. 나는 그래. 그게 나라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도 포용해야 해. 내 부모님, 내 환경, 세상 속에서의 내 위치, 내 경제적 상황. 현실을 부정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걸.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한 발을 내딛어야 하니까. 그런 걸 모두 인정해 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눈앞에 너를 봐. 동정도 할 필요 없고 비하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너를 온전히 다 아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해줘. 숨길 필요 없는 존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줘.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솔직해지기 어려웠던 것은 괜찮아. 상관없어. 하지만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잊지 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 그러면 나의 외로움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게 될 거야.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 돌아갈 필요 없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감고 계셨던 분들은 천천히 눈을 떠줍니다. 자신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많은 전문가나 명상가들이 외로움을 직면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저 맞닥뜨려라, 감내해라, 혹은 견뎌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여러분은 솔직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한다고 거리낌 없이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솔직함 혹은 당당함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솔직함과 당당함에는 애써 내어야 할 용기라는 것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는 바로 어떠한 자신의 모습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금이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솔직해져 본 사람은 시비를 떠나서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수용하면 자신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나는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정말 자신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 외로움, 즉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고독은 외로움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내면에서 바라보는 고독은 자신과의 사랑이 커져서 모든 관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이라는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로움 그리고 고독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우리는 그런 삶의 필수 여행 코스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음 코스로 넘어가도록 해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고통스럽다면 저는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만나기 위한 막바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피하지만 않는다면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낸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시간,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